안녕하십니까. 제 말입니다. 저는 지금 옥수수 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의 뒤편으로 옥수수가 보이고 있죠. 저희가 올해 심은 이 옥수수 종자는 미백찰 옥수수입니다. 엊그저께 심은 것 같은데 옥수수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꽃이 피고 또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경에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이파리에 옥수수 꽃이 떨어져서 지금 하얗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에 상품성 있는 거두 개씩 정도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공이 아주 굵직하게 옥수수가 잘된 편이에요. 엊그저께 씨앗을 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느새 자라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참 신통합니다. 심는가 하면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되고요. 비가 적당하게 와주면은요, 물꽃도 커요. 그래서 이 농작물을 보면 너무너무 신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이렇게 피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저희 바로 옆에 충주시는요, 지금 옥수수, 참깨, 사과, 복숭아가 한두주 전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두 망가졌습니다. 이 농작물은요, 순식간이에요. 이렇게 좋다가도 강한 태풍에 불어서 이게 쓰러진다면 수확을 또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몇년 전에는 저희가 이 옥수수 수확을 거의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못했느냐 하면 세상에 멧돼지가 이 옥수수 겉에는 말짱했어요. 그런데 속에 들어갔더니 한개더 따먹은 거예요. 멧돼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겉에서 보기에는 표도 안 내게 해놓고 안에만 다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받아놓고 따라 들어갔더니 옥수수 하나도 없어서 못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은 정말 저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옥수수는 저희가 수확하는 날 바로 포장해서 보내서 그 다음날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상하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을 받아요. 한 20일이나 한달 전에 주문을 받았다가 따는 날 순차적으로 보내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동시에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달렸잖아요. 이게 순식하게 자라가지고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날 바로바로 이거를 따서 보내지 않으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는요, 미리 주문을 받았다가 따서 보내는 것이 그때 바로 따서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매장에서라든가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옥수수는 절대 밭에서 그날그날 따서 보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거를 맨날 이렇게 주문하셨던 분들은 미리 한달 전에 저희가 주문을 보통 받아요. 받아서 바로 따는 날 순차적으로 보내요. 그러면 언제 따느냐고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보내기 전에 3일 전부터 미리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휴가를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문자를 보내면 그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서 휴가를 가셔서 못 받으면 못 보내면 이거는 이제 끝이에요. 예, 이 나눠서 한두주 정도 따면은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시면 보세요. 지금 이거를 딸때이 안을 까보고 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을 이렇게 까서 안에 알이 잘 있는지 병이 들었는지 벌레가 들어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따는 게 아니고 이 수염의 모양을 보고 느낌으로 따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정도면 속에 알이 찼겠구나, 딱딱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것이라서 이 받으시면 조금 알이 엉글엉글한 것도 있고 조금 덜 익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벌레가 들어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특히 옥수수는 그거를 감안하고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수염이 비가 와서 꼬불꼬불해졌어요. 어때요? 금발머리 파마해 놓은 것 같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이 옥수수 받으시면 여기 보면 벌레도 있고 날파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깔 때 막 가렵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까서 보내면 안에 이렇게 말라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옥수수는 다 까지 않고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옥수수 쓰면 따로 빼놓으셨다가 말려서 요걸 말려서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은 다음에 옥수수 수염차를 해 드시면 방광이나 신장에 아주 최고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사서 드시려면 비싸요. 이 주문을 받아 놨다가 옥수수 따는 날 순차적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보내기 3일 전 정도면 언제쯤 딸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미리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옥수수는 사실상 거의 소독을 하지 않아요. 한 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옥수수 이 이파리를 긁어먹는, 이제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소독을 해요. 한 번 한 것 같아요. 요 옥수수 이거 저희는 이거 생기기 전에 했어요. 저희가 이동해서 가장 늦게 심었어요. 옥수수는 7월 초에서 7월 중순까지가 수확에 가장 많이 납니다. 남쪽에서 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조금 늦게 심어요. 원래 여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심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 거는 지금 딸 때가 다 돼가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빨리 보내면 좋긴 하지만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해를 올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다른 집도 냉해를 입으면 이 옥수수가 이렇게 다 지금 키가 엄청 크잖아요. 크기 전에 얘가 꽃이 그냥 바로 펴보는 경우가 있어요. 냉해를 입으면 그러면 옥수수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그냥 정상적으로 옥수수를 적게 심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적게 심으면 여기는 준고랭지라 수확이 7월 20일에서 8월 초까지 가능하거든요. 작년엔 좀 비가 많이 와서는 좀 늦었어요. 이게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고 날이 흐리면 이게 자라는 속도가 길이는 길어지지만 연근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해는 뭐 하루 비 오고 하루는 또 날이 좋고 하다 보니까 얘가 순식간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사실 7월 20일은 넘어가면 옥수수 값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나 저희는 개인에게 직접 주문받아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 옥수수 종자는 미백찰 옥수수입니다. 이거는 자루가 아주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시분들이 냄비에 삶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아주 큰 거 있죠. 옛날에 강원도 찰옥수수 같은 거 그런 거는 너무 커서 잘라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에서는 가마솥에 삶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원도도 전부 이 미백찰 옥수수를 주로 합니다. 드셔본 분들이 이게 가장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초당 옥수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당 옥수수는 여러분이 그 슈퍼에 가면 팝콘 같은 거라든가 또는 왜 콘 있죠? 캔으로 된 콘.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초당 옥수수는 삶지 않은 채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삶아도 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찰옥수수 드시던 분들은 초당 옥수수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한두 개씩 조금 사서 먹기는 괜찮은데 많이 쪄놓고 또 이렇게 냉동실에 넣었다가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찰옥수수, 우리나라 미백이라든가 대학 찰옥수수 그런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주문 많이 해주세요. 옥수수 맛있는 거 보내드리고 싱싱하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